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늦가을 떨어지는 낙엽이 감성을 흔드는 요즘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네. 한편으로 쓸쓸하긴 한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때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요즘에 사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상회복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도 좀 느껴지는데요. 네. 자,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의 여정이 여기서 멈추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연말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또 방역수칙 준수로 예정된 일상회복은 반드시 지켜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되는 농촌 기본소득이 포천과 연천에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63억 원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30%는 시군이 부담합니다. 양주시의회가 가남리 헬기 비행장 운영과 관련해 군소음보상법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양주 덕정역과 서울역으로 가는 1101번 광역버스가 개통됐습니다. 해당 노선은 평일에는 2, 30분 간격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3, 4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9명 발생해 사흘째 8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은 263개 가운데 200개를 사용해 76.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되는 농촌 기본소득이 포천과 연천에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11개 시군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포천과 연천 등 26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내년 3월부터 매달 1인당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관련 사업을 위해 63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시군이 30%를 부담합니다. 양주시의회가 가남리 헬기 비행장 운영과 관련해 군소음보상법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가남리 헬기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미령 의원은 헬기장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5일에는 가남리 헬기장 인근 주민들과 국방부를 방문해 군소음보상법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양주 덕정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1101번 광역버스가 개통됐습니다. 해당 노선은 평일에는 2, 30분 배차 간격으로 하루 40회, 주말과 공휴일에는 3, 40분 간격으로 30회 운행됩니다. 첫 차는 덕정역을 기준으로 오전 5시, 서울역 기준으로는 오전 6시 10분이고 막차는 덕정역에서는 밤 10시 30분, 서울역은 밤 11시 30분입니다. 버스에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과 공기청정 필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승객 전용 USB 충전 포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졌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의 경기 북부 지역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 후보는 경기 북부 지역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 중 한 곳을 밀리터리 시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된 윤석열 후보. 윤 후보는 지난 4일 국민의힘 경선 직전 경기 북부 지역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가 그리는 경기 북부 지역 미래 청사진은 뭘까? 윤 후보는 경기 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인해 경기 북부 개발이 쉽지 않아 경기 남부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군사보호구역 규제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 북부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밀리터리 시티 조성을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돼 현재 무기 체계가 많이 변하고 있는 만큼 접경 지역 중 한 곳을 밀리터리 시티로 만들고 그 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은 풀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사시 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강의 군사 대국인 미국도 군부대를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기 분도론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지역 공약을 정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산대교가 다시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통행을 추진해온 경기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가 선택한 방법은 공익처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통행료가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의 반발에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법원이 공익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일산대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추가로 통보했지만 운영사 측이 재차 불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자체들의 불복 규탄도 이어졌지만 법원은 또 한 번 운영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통행료 징수를 금지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경기도와 3개 지자체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4개 기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산대교 무료화의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산대교 이용자 혼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안 판결 승소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다만 일산대교 유료화 시점을 협의해보겠다는 지자체 입장과 달리 일산대교 측은 당장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한강다리 중에 일산대교만 돈을 내고 10.6만 다녔습니다. 이건 정말 불공정한 거고 20일 정도 무료화 맛만 보고 다시 유료화가 된다고 하니 진짜 우리 시민들은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남아있어 향후 일산대교 무료화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지만 13년 만에 사라진 일산대교 요금은 3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9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118명이 줄었지만 사흘째 8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70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24명, 포천 20명, 동두천 15명, 양주와 연천이 각각 10명씩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80.7%로 전날보다 0.6%포인트 올랐으며 생활치료센터 19곳의 가동률은 72.7%로 전날보다 5.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은 263개 가운데 200개를 사용하면서 76.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고금리의 사금융으로까지 눈을 돌리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극저 신용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 문턱이 높은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현재는 자활기업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김남석 씨. 건강 악화로 운영하던 대형 학원을 폐업하면서 이혼과 생활고를 겪게 됐고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지만 형편은 아직도 녹록치 않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팠는데 약값조차 감당할 수 없을 지경. 지난해 경기도에서 극저 신용대출 50만 원을 빌려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때 얼마나 좀 마음이 편했는데요. 그게 이게 승근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그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어머님이 일어나서 걷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평상시 그냥 생계에서 쪼개서 하려면은 뭐 다달이 또 내야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죠. 김남용 씨도 경기도의 극저 신용대출 100만 원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내 자녀의 학용품과 식비 등 그야말로 긴급 생계 자금이 돼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고 하니까 돈이 모자랄 시기 때문에 나갈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비 쪽으로 쓰고 애들 필요한 것 쪽을 많이 썼죠. 일단은 급한 불 같은 거나 돈 필요할 때는 그거를 썼고 대처를 했고.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용등급이 낮은 경기 도민을 대상으로 심사 없이 50만 원까지 빌려주다가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대출로 세분화했습니다. 저신용자분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되시기 때문에 불법 사업금융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소액금융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재개하실 수 있도록 기획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상품은 일반 심사 대출도 있고 뭐 청년 대출이라든지 불법 사금융 대출이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상품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저신용 경기 도민이면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하면 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내담하셔서 본인 확인만 가능하면 바로 가능 여부가 확인이 되십니다. 현장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신용점수 나이스 724, KCB 655점 이하 경기 도민은 누구나 손쉽게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이어갈 예정. 대출 사업과 연계한 재무관리나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기획 중입니다. 또 조기 상환한 대상에 한해 재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350만 7천 톤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재배 면적도 늘고 또 날씨도 좋아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다고 하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 하루에 겨우 쌀밥 한 공기를 먹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등에서 집단 급식이 줄어든 데다가 1인 가구가 늘면서 쌀밥 먹는 사람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곳간은 넘쳐나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 농민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축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 상태인데 지금 시장을 이렇게 정부에서 뭐 물가를 잡으려는 측면에서 뭐 이런 쌀을 가지고 지금 쌀이 비싸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돼야 저희 삶을 영위를 하는데 물가가 조금만 들썩이면은 농산물을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예로부터 농업은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불렸죠.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쌀값 안정에 신경을 쓰고 우리 국민들은 쌀 소비를 늘려나가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철 7호선 옥정에서 포천 연장선이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복선 전철 건설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복선 건설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 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철 7호선 옥정에서 포천 연장 사업은 양주 고읍지구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17.2km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기 북동부 지역 도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